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우리가 뭐 항상 생각하는 그 의미가 어디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 특히 그 뭐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시적 의미, 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또 어떤 상공관계를 둘 사이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의미에는 시적 의미와 철학적 의미, 철학적 의미, 그죠? 의미는 시적 의미와 철학적 의미가 뭐 있다고 크게 구분합니다. 근데 그 시적 의미는 되게 이제 동양 사람이 좋아해요, 이게. 동양의 뭐 모든 문서는 뭐 거의 시에 가까워요. 우리가 뭐 동양 철학의 문장을 봐도 거의 시입니다. 사실은 시적 문체로 쓰여 있는데 이제 그 철학화한 거죠. 그 동양은 시로 대표되는 거죠. 동양하면 이제 시입니다. 근데 철학적 의미는 뭐 그 되게 이제 오늘날로 봤을 때는 이제 서양이죠, 서양. 이게 나중에 이제 과학이 돼요, 과학. 과학. 근데 물론 이게 섞여 있습니다. 뭐 동양이라고 해서 뭐 아, 순전히 뭐 시적 의미만 갖고 서양이라서 순전히 뭐 철학적 의미만 갖는 건 아니죠. 의미 발생은 이렇게 이제 아,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얘기할 때 문화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그 특징으로 얘기할 때 이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미가 아, 그 시적 의미, 철학적 의미 이전에 의미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 같습니까? 의미는 사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 흔히 저는 그걸 존재라 그럽니다. 사물이라기보다는 대상화 나 내가 대상화하기 전에 이제 사물은 존재라 그런 존재가 이래 흩어져 있는데 각자 있잖아요. 각자 이래 흩어져 있죠. 근데 의미가 왜 발생합니까? 서로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 의미를 발생시키는 거는 이제 역시 인간이 발생시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이 참, 인간은 그, 흔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사는 동물이다. 의미를 먹고 산다. 그죠? 먹고 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산다. 좀 이제 강렬하죠. 의미. 다시 말하면 밥만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는 쪽에서 자기 삶을 영위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데는 안 가죠. 크게 보면 자기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는 이제 동물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흔히 그 이제 우리가 그 의미가 어디서 발생하냐 이제 얘기했을 때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뭐 바람의 의미. 바람이라는 게 크게 뭐 소리 내잖아요. 소리를 내잖아요. 그죠? 소리를 내고 하면 이 바람에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싹 불면 바람 이 소리 중에도 가장 그 큰 소리죠. 그죠? 포괄적으로 이렇게 오는 게 이 바람이 뭐 또 추나 추동도 드러내죠. 추나 추동이라는 게 바람을 통해서 알잖아요. 봄이 왔다, 여름이 왔다, 가을이 왔다, 겨울이 왔다 이런 식으로 이 바람에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느껴요. 바람. 바람을 좀 더 이제 우리가 설명하면 이게 소리야, 소리. 소리. 소리는 사실은 의미와 의미이면서 또 표상이라. 표상, 표상이에요. 이걸 언어학적으로는 뭐 기라 하기도 하고 이제 기표라 그럽니다. 뭐 어쨌든 뭐 말하자면 이제 그 의미와 표상이 있습니다.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강아지 소리가 멍멍 하는데 멍멍이라는 건 소리죠. 멍멍 우리의 뒤진다. 멍멍이 소리죠. 그렇지만 멍멍 그 자체는 그 소리이면서 동시에 표시가 됩니다. 아 멍멍 이 강아지가 강아지구나 이렇게 느끼죠. 멍멍하면 아 강아지가 뭐 우는구나 뭐 이렇게 느끼죠. 그래서 의미와 표상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가. 그래서 그 의미의 출발은 뭐 바람이라 하기도 하지만 쉽게 말하면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는 소리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소리.
그래서 그 인간은 의미를 소리로부터 이제 그 출발했다. 소리를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래 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감각적으로 눈으로 옮겨지면서 감각의 중심이 눈으로 옮겨지면서 이제 대상을 확실히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을 확실히 바라보면 그게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발생해야 뭐 개념이든 뭐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미가 발생해야 개념이든 뭐든 있죠. 그래서 그 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조금 이제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요약을 하면 그 의미라는 게 이제 시적 의미에서 발생을 해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인간은 누구나 시인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시인입니다. 시인인데 뭐 살아가면서 이제 세상을 대상화 이용하기 위해서 대상화하기 때문에 또 시인이 안 되죠. 시인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쨌든 이 의미는 시에서 발생하고 시적 의미는 존재를 은유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존재를 은유하는 데. 그다음에 그 철학적 의미는 그 이제 의식 우리가 그 의미가 모여 있는 의미군이 말이죠. 의미군이 이제 떠돌아 다니는 게 의식입니다. 우리 의식이라는 것은 의미가 흐르는 거죠. 의미가. 의미가 없으면 의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 현상학적 의미라는 것은 이제 철학적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의식의 의미 대상과 의미 작용.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물체가 있으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의미를 부여하는데 누가 의미를 부여합니까?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근데 그 나와 대상의 의미 사이에 의미가 발생을 해요. 발생. 그게 의미 작용이라는 겁니다. 의미가 발생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의미가 발생하는 것을 흔히 뭐 작용이라고 그래요. 철학적으로 노에마, 노에시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어쨌든 그 의미라는 것은 인간이 존재를 만나고 사물을 만나서 의미 부여를 하는 힘. 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따지면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뭐 왜 부여하냐고 이게 따질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부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로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의미의 그 군, 의미가 많이 모여있는 게 의식이고 의식에서 의식이 없으면 현재라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재, 과거, 미래. 의식이 없으면 현재, 과거,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식의 산물이야.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사실은 의식의 산물일 수 있어. 의식의 산물. 그래서 흔히 뭐 그것을 뭐 불교에서는 유시각이라 하잖아. 유시각. 유시각이 바로 현상학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현재라는 시간도 그렇고 왜 인간은 현재를 알까? 아니 그냥 살면 되는데 왜 현재를 만드냐 이거야. 그래서 인간의 특성이 현재를 만드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현존재라고 그럽니다. 이 현존재가 바로 인간을 나타내요. 인간을. 근데 철학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근대 철학이 발달함에 따라 계속 이제 연구를 하니까 왜 현존재가 있느냐. 그것이 또 원천을 따지는 거죠. 인간의 의지 때문에 있는 거야. 의지라는 것은 내가 어디를 향하여 계속 가잖아요. 의지라는 게 뭡니까? 계속 대상을 옮기는 거야. 대상이 끝이 아니야. A 대상이 되면 자기 목적이 완성되면 B 대상으로 가고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일종의 그걸 말하자면 뭐 철학적으로는 그걸 지향이라고 합니다. 어디론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게 의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의지가 왜 생기냐 했을 때 이제 욕망이라고 욕망이 나와요. 사실은 가장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밑바탕이 뭐예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 욕망과 그 이제 동물의 본능은 좀 다릅니다. 동물의 본능은 욕구 해소를 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욕구가 일어나면 또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배고플 때 먹고 배부르면 안 먹는 걸 생각 안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의 욕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의식과 마찬가지로 욕망이 바로 의식인 거야. 계속 어딘가를 가는 거야. 욕구 충족이 돼도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게 이제 디자이어라 그러죠. 디자이어 용어인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의미의 밑바탕에는 마지막에 욕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결국은 이제 쭉 이래 가면 마지막에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욕망. 요즘에는 욕망을 뭐 드라이브 건다. 예를 들면 어느 방향으로 계속 갈기 때문에 이제 드라이브적 성격이 있다는 거죠. 또 디자이어입니다. 욕망. 그래서 그 의미는 의미의 밑바탕에는 욕망이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뭐 흔히 의미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 발생의 근원을 보면 어떤 소리 인간이 소리를 듣는 힘과 그 소리를 흉내내는 힘 그러니까 특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글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소리를 다 흉내내잖아. 근데 그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면 네안델타인부터 목에 이제 목이 주름이 많이 져가지고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그래요 목에. 그래서 이게 여기서 소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구강을 나오면서 다양한 이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가 간단한 소리 뭐 와, 우 동물처럼 그 정도 소리 내면 의미를 발생시킬 수 없죠. 그래서 그 의미라는 것은 그 보통 네안델탈인에서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기관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능력과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물의 다양성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것들이 이제 뭐 나중에 결부되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이 그 의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지만은 의미의 풀에서 삽니다. 모든 것이 의미야, 의미. 지금 뭐 제 앞에 있는 여러 사물들이 의미가 없는 것 같죠. 얼른 보면 그냥 살지만은 사실은 따져보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그래서 의미의 그 공기. 의미의 풀에서 산다. 의미의 공기, 의미에 둘러싸여서 산다. 이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의미라는 게 매우 이제 중요한 것이고 특히 의미가 귀로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 목으로서 목이 다양한 발음을 할 수 있는 힘 이것들이 결부되고 나중에 눈이 이제 합세합니다. 귀 소리를 듣는 귀, 그 다음에 소리를 낼 수 있는 목, 그 다음에 사물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 이게 이제 연합작전을 하는, 연합작전을 해서 오늘날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의미의 세계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어떤 그 의미라는 게, 그 중요하긴 한데, 인간은 어쩌면 뭐 너무 많은 의미에 좀 오염되어 있다 볼 수 있어요. 너무 의미가 많아. 그래서 복잡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 오늘날 사회를 컴플렉스 소사이티, 복합 사회라고 그래요. 옛날 사회는 심플 소사이티라고 그래서 단순 사회라고 그러는데. 그 뭐 단순 사회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지 복합 사회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게 왜 필연적으로 복합 사회에 됐냐?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걸 단순히 호불호에 의해서 선택할 수는 없어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자연적 도시가 생기고 복합 사회가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뭐 어느 것이 그 심플 소사이티가 행복한지 복합 사회가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요즘은 오히려 의미가 너무 이제 많다 이거죠. 남발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나 어쨌든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그 의미가 없으면 그 자기가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의미를 줌으로써 삶의 의미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 의미를 주기 때문에 삶의 의미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를 조금 요약을 해보면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시적 의미, 모든 인간은 시인이에요. 사실은 시인. 시인이기 때문에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좀 더 그 강력한 사람이 시인으로 남겠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일상인의 삶을 살겠죠. 그렇죠? 어쨌든 시에서 의미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의미로 말할 때 은유적 의미라고 그래요. 은유적 의미는 나중에 은유적 개념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은유적이다 이랬을 때는 개념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유적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념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의 원천은 오히려 소리고 귀고 우리의 발음하는 그 목청이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눈이 개입하면서 이제 개념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 발생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신체와 다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의미라는 게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그 관련이 있다는 걸 이제 아시고. 은유적 의미를 좀 더 이 그 철학적 의미, 과학적 의미, 존재 의미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설명했습니다. 은유적 의미는 사물을, 우리가 이 사물이잖아요. 눈으로 보이 사물을 다른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이제 메타포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인생을 갖다가 강물에 비유한다. 인생, 우리가 인생이잖아요. 인생. 인생인데 그걸 뭐 길에 비유할 수도 있고 또 강물에 비유할 수도 있고 있죠. 그죠? 또 우주와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물을 하나의 어떤 사물이 있으면 다른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물이죠. 한 사물을 다른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시인의 의미는 이제 나중에 뭐 이게 부연 설명을 하면 나중에 그리워 어떤 것을 그리워하는 힘이고 그리워하기 때문에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합니다. 우리가 가물을 그러니까 노래 좋아하잖아요. 그리워하기 때문에 노래하고 노래를 하면 바로 동화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동화시킬 때 가장 그 왜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노래를 같이 부르면 바로 동화되는 겁니다. 그 노래는 참 신비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흔히 그 주술의 그 의례 같은 데서 막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노래를 합니다. 노래. 예. 악기만 연주해도 동화되는데 노래까지 겸하면 이제 막 더 동화되는 거죠. 일체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다 시에서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크게 말하면 시는 무엇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 그리워하는 것과 관련되는 의미가 이제 시적 의미예요.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철학적 의미는 은유적 의미가 아니라 존재. 그리고 여기서는 사물인데, 어쨌든 그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사물이라 할 수도 있고, 존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학적 의미는 물론 이제 그 존재를 존재자는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물입니다. 이게 사물이 it도 되고 that도 되고 thing도 되고 다 이제 what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자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본래 이게 존재야. 그냥 다 존재인데 하나의 자기의 그 대상화, 자기가 바라보는 그 존재를 대상화할 때 사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를 존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적 의미는 다분히 말이죠. 나중에 결국은 이게 이 과학적 의미를 통하기가 쉬워요. 이미 사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존재를 존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철학적 의미는 쓰다와 관련이 있어요. 쓰다. 시가 그리워하다와 관련이 있고 노래, 동화되다 이래 되는데 철학적 의미는 쓰다와 관련이 있어요. 쓰는 거 왜 씁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물론 설명하기 이전에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이해하고 설명하다. 설명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철학적 의미는 쓰다, 인간의 행위 중에 쓰다와 관련이 있어요. 설명하다, 이해하다. 그 다음에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존재적 의미가 사물의 의미가 되죠. 사물. 과학적 의미는 흔히 뭐 물리학적 의미라고 제가 요약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특히 수학 공식이 나오죠. 철학적 의미는 개념이 있다면 이게 수학 공식이 더 이제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의미는 사물을 이용, 내가 저것을 이용,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라는 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 파악, 파악이라는 것은 이용하려면 내가 그 이해가 파악, 장악을 해야 되죠. 손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파악. 이용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근데 이 과학적 의미는 그리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다. 이렇게 미술과 관련을 말 지을 수 있습니다만 그리다. 상상하다. 설계하다. 과학이라는 건 상상이나 설계가 없으면 절대 안 되죠. 과학이라는 게. 우리 흔히 과학은 상상력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과학이야말로 우주를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을. 상상하고 설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과학의 힘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이 설계하던 관점은 이제 그 쓰다에 비해서는 철학적 의미의 쓰다에 비해서는 그리다. 그게 우리가 미술을 할 때 이 사물을 그대로 그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 그리다, 상상하다, 설계하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가장 발달한 게 과학적 의미죠. 오늘날 과학 시대니까 과학적 의미입니다. 이게 시적 의미, 철학적 의미, 과학적 의미는 어쩌면 말이죠. 의미의 발생하는 그 시계, 시간 계열과 같습니다. 이게 가장 먼 처음이고, 그 다음에 철학적 의미, 과학적 의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존재의 의미는 거꾸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사물을 다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사물 그 자체가 이게 존재거든요. 그게 사물 그 자체라는 건 사물을 대상화하지 않는 그냥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물 그 자체를 이제 존경하죠. 그러니까 존중하죠. 그래서 존재의 의미는 존재는 자연이죠. 존재를 불확정의, 이거 뭐 불확정성이라도 관계없어요. 불확정의 관계의 입장에서 이해한다. 존재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딱이 말이죠.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존재하는구나. 그게 바로 이제 동양에서 말하는 자연이죠. 자연. 그래서 그, 이 존재의 의미는 그 사물의 관계. 이 관계라는 게 뭐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해. 이해. 시오 단어죠. 이해. 우리 그, 이제 언어에 보면 그 있다에서 있다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있다에서 있다 되죠. 시옷 하나에서 시옷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관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제 이 존재의 의미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의 의미와 연결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있다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이에요. 자연이 곧 자연의 그 다른 말이 역시 무고 무의자연이야. 그런데 의미의 입장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기 사물 그 자체에서 무의미의 의미 돼 있죠. 무의미의 의미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보다는 의미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으면 사람마다 다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의미가 너무 풍부하면, 의미가 많으면 오히려 무의미에 가깝다고 말을 해요. 그 사물 그 자체는 무의미의 의미라.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이제 오히려 그죠? 무자를 많이 붙이잖아요. 무의자연 할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그 이 지금 여기서 이래 이제 쑥 발전 과정을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죠. 시적 의미는 존재 그 자체로 이제 돌아가는, 사물 그 자체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의미의 순환입니다. 순환. 은유적 의미에서 은유적 개념이 나오고, 은유적 개념이 이제 과학적 개념이 되고, 철학적 개념이 되고, 이 개념이 발전해서 수학적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의미의 세계를 가지만 가장 의미가 풍부한 건 자연이죠. 자연. 자연 그 자체, 사물 그 자체죠.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의미를 많이 부여해도 그 자체보다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 자체보다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이 사물 그 자체의 무의미의 의미, 가장 의미가 많은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약간 순환 구조죠. 그죠? 아,
존재의 의미를, 존재를 알아야 존재 그 자체를 그냥 들 수 있어야 오히려 시적 의미가 이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순환하는 거죠. 그죠? 이제 여기 제일 재미있는 게 이제 시적 의미는 그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시인의 마음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마음. 그 다음에 철학적 의미는 뭔가, 쓰다는 것은 뭐 평면과 관련이 되잖아요. 내가 뭐 글 쓸 때, paper, 평면. 평면에 글 쓰잖아요. 그래서 뭔가 쓰다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평면에서 평면이 있으면 나중에 또 인면이 있고, 수평적 평면이 있으면 수직적 평면이 있으면 그게 이제 인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인면이 있고, 또 과학적 의미는 입체죠. 예, 우주론 이런 거 입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서 평면, 입체 이렇게 가는데, 아무리 입체를 가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돌아가면 이제 자연이야. 본래 자연이죠. 그래서 그 의미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사실은 시도 알고 철학도 알고 과학도 알고 자연 자체까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가 흔히 뭐 그리워하다, 쓰다, 그리다. 이걸 이제 그 완전히 이제 떨어뜨려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그리워하다, 그리다. 이 말이 그 어원이 사실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리다. 뭐 그리다. 그림을 그릴 때도 우리가 그리다 하지만은 글씨 그려봐라. 옛날 말로 그리다, 쓰는 것을 그리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첫째로 쓰다가 있죠. 쓰다, 쓰다, 쓰다. 쓰다도 그리다도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리다도 그리다로 이야기죠. 그리다, 그림을 그리다 할 때. 그렇죠. 그리워하다도 사실은 우리 그리워하는 건 어디 합니까? 그리워하다. 쓰다, 그리다는 평면에 쓰고, 하지만 그리워하다는 어디서 합니까? 쉽게 말하면 허공일 수 있어, 허공, 허공. 그래서 그, 오히려 인간이 그,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 쓰다, 그리다, 그리워하다, 이걸 가지고도, 그, 의미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 특히 그, 제가 여기서 이제 쓰다, 이 심플한 말을 갖지만 쓰다, 그리다, 그리워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는 의미의 원천이면서 존재, 의미의 원천 존재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수한 관계 속에 있다. 우리가 그 관계를 정확히 모르지만은 뭔가 관계 속에 있다고 보는 거죠. 존재는 존재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이 의미의 발생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적 의미, 그 다음에 철학적 의미, 이 특히 이제 그 다음에 과학적 의미 이런 걸 조금 구분해서 이래 바라보면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의 발생은 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점차 철학적 의미, 과학적 의미가 됐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 자체, 자연이 없으면 의미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항상 의미와 더불어 살지만은 자연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의미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